자, 산술기와 평균 단원입니다. 자, 일단 공식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그냥 결과만 외우는 건 재미없어요. 그래서 왜 되는지까지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단원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갖고 가야, 가져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을 얘기할 거야. 공식 써줄 거거든?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면 정말 전국의 95%가 되는 거다. 선행 잘못하고 있는 애들. 알았죠? 그래서 주말에 오늘도 숙제 갖고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니? 책 한 권이. 숙제는 내주는데 주말에 제발 봐. 한 번만. 알았죠? 꼭 보세요. 자, 일단 공식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일단 공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a 플러스 b 대소관계가 오른쪽 게 크거나 같아. 그래서 루트 a, b 이렇게 돼 있고, 자, 좀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공식 쓸 때 조심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사실 이거야. a랑 b라는 숫자가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자, 얘도 똑같아요. 저번에 절대부등식 얘기했을 때 공식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면 큰일 난다 했지. 그래서 이 공식도 a랑 b가 양수일 때는 100% 되고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적용할 때가 언제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껴있는 거 위에 제목대로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가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 식이고, 자, 얘가 기하 평균이고, 자, 2분이 조합 평균이고, 책마다 다른데 보통은 요새는 조합 평균을 잘 빼고 잘 안 써요. 근데 나는 그냥 다 할게. 우리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해.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산술기와 조화 중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많이 쓴다는 것만 일단 좀 체크를 하자. 자, 알겠나?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 일단 산술 평균이 뭘까? 자, 산술 평균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방식입니다. 자, 두루 사용한다라고 쓸게요. 자, 그럼 뭐냐면 이런 거야. 자, 그냥 의미만 해석하면 된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100점이고 영어가 80점이래. 그러면 두 과목의 평균을 니네들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평균이지. 그래서 이게 니네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평균 계산하는 산술 평균 공식이야. 대단한 게 없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거.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좀 생소한 게 기하 평균하고 이제 조합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기하 평균은 뭐냐면 기하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보지는 않아. 기하 언제 썼어요? 도형.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고 고등학교 도형을 해석 기하라고 한다라고 했던 그 기하야. 이따가 왜 이게 붙었는지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기하 평균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언제냐면, 자,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증가율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증가율에 대한 평균이 뭔 뜻이냐?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의미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2019년이죠, 올해가. 2019년에서 2020년이 됐어. 또 한 해가 흘러서 2021년이 됐어. 자, 2021년이면 여러분들이 고1이냐? 고2냐? 그때도. 그렇지?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2019년에 어떤 도시에 인구가 있었는데 그 인구가 2020년이 됐을 때 인구가 4배 증가했다고 해보자. 한 해 동안에.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이 됐을 때 더 많이 늘어났어. 16배가 증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거야.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몇 배 증가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건 실질적으로 써요. 이렇게 실제로. 통계청 같은 데서 많이 써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 있는 4배랑 뒤에 있는 16배를 곱해요. 4 곱하기 16을 해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
루트 64니까 얼마야? 8이죠? 그 무슨 뜻이냐? 연평균 8배 증가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게 기하평균 기초적으로 계산할 때의 아이디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8배 증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도 8배 증가했다라고 계산해도 되겠다는 거야. 자, 근데 당연한 게 뭔지 알겠니? 4배 증가하고 16배 증가했으면 곱하기 4 곱하기 16이니까 64배 증가한 거죠. 근데 8배 증가하면 8 곱하기 8이니까 똑같이 64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연평균, 자, 4배랑 16배의 평균을 기하평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거야. 자, 그러면 루트 AB의 모양이 왜 되는지 알겠어? A가 4고 B가 16인 거야. 루트 쉬운 게 기하평균 계산하는 방식이야. 자, 의미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 아무래도 이제 도형에 나타나는 기하 단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저것만 갖고 하기엔 기하평균을 느끼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계산 과정을 한번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내 취향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도형 중에 원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서 원 관련된 걸 한번 해봤어. 그럼 잘 봐. 그리고 산술 기하평균이랑 조합평균 요 관련된 거 증명하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씩만 한번 해보자. 자, 세 개의 크기가 다른 원이 적폐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한 직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또 어떤 땅바닥에 정확하게 적폐 있어. 자, 여기에 적폐 있고 여기에 적폐 있고 여기에 적폐 있어. 그랬을 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접점에다가 반지름 보조선 그리면 그게 곧 수직관계 된다는 건 우리 알죠? 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직이겠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보고 싶대. 자, 그럼 얘를 모르니까 X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접근하기 위해서 좀 보조선을 그릴 건데요. 자, 내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사실 있어요. 3학년 2학기 도형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자,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녹색 수선을 긋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녹색 수선을 딱 긋다.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일단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건 피타고라스 공식이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걸 니네가 공부한 게 삼각비도 공부했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기억하는지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야. 그럼 생각. 일단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죠? 그쵸? 왜? 이렇게 동의각으로 똑같잖아. 이거를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림 좀 이쁘게 잘 그려, 알았지? 작게 그리면 안 된다, 특히나. 이따가 그림 몇 개 더 그릴 거야? 한 개? 한 개밖에 없네. 알았죠? 크게 잘 그리세요. 자, 그러면 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삼각기에서 공부했던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닮음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이거 쓰지 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그럼 이쪽에 사인 45도랑 이쪽에 사인 45도 계산하는 거 어때? 똑같지. 그래서 니네가 공부한 게 닮음인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일치한다는 걸 공부했었어. 자, 그럼 그거를 좀 써먹으려고 해. 두 개 닮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자, 사인을 한번 계산해볼게요. 사인은 5분의 뭐였죠? 이거 또 설마 까먹었냐? 사인은 5분의 뭐였어? 빗변분의 대변이었다. 기억나냐? 그래서 빗변분의 대변이 요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여기가 녹색, 자, 여기 반지름 A고 여기가 반지름 X지. 따라서 빗변의 길이가 A 플러스 X야. 자, A 플러스 X분의 요만큼이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X에서 노란색 A만큼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건 수식이 좀 안 이쁘니까 자, 이렇게 쓰자. 상관없어요. 순서 안 바꿔도. 그냥 이미 쓴 사람 넘어가. 안 바꿔도 돼. 그냥 이쁘게 쓰려고 한 거야. 그럼 이쪽 직각삼각형에서도 사인을 돌리면 이것뿐의 이거지. 맞죠? 그러면 이번엔 빗변의 길이가 B 플러스 X지. 그럼 X 플러스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대변의 길이는 얼마야? B에서 빨간색 X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B 마이너스 X. 그럼 두 개가 어떻다?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정리만 좀 해줄게. 정리하면 이 x의 제곱은 2ab라고 정리가 돼. 그래서 x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인데, 자, x가 변의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는 지워야겠죠? 그래서 조합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기하는 기본적으로 도형이야, 도형. 그렇지? 그래서 도형에서 기하평균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합평균 얘기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생소한 게 사실 조합평균도 생소한데 얘는 사실 얘들아 일단 쓰고 할게. 자, 일정 거리를 왕복 할 때, 자, 시간 또는, 자, 속력에 평균을 계산할 수 있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거 니네 이미 경험했어. 이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자, 중학교 시절로 중학생이지만 중학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니네는 과거가 됐네. 중학교 2학년 때 니네를 괴롭혔던 얘기 중에 연립방정식 활용이 좀 힘든 게 있었죠. 그쵸? 그 중에 거속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니네 책에 있는 문제에서 내가 그냥 그대로 끄집어냈어. 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왕복을 한번 했대요. 종여봐, 졸지 마세요. 자, A에서 B로 갈 때 시속 A km로 갔대. 돌아올 때는 B km로 왔대. 그때 A에서 B로 갔다가 A까지 왔는데 그때 평균 속력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한 거야. 물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죠. 없었는데 위주로 놓고 쓰는 걸 많이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평균 속력이래.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 굳이 따지면 이런 거지.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다. 야, 속력은 5분의 뭡니까? 10분의? 이동 거리 아니냐? 그대로 하는 거야. 잘 봐. 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식이 왜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한번 봐라. 이동 거리는 뭐예요? 전체 이동 거리.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두 번 움직인 거지.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 거리가 안 나와 있지. 그럼 미지수 써야 돼. 그래서 그냥 L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2L이죠? 왕복했으니까. 자, 이해됐나요? 2N이죠? 그러면 뭘로 나누기로 했어?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시간이야? 왕복했을 때의 시간이지. 그럼 생각, 가고 올 때 시간 계산을 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맞냐?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A에서 B 갈 때 이동 거리가 L이고 몇 속력으로 갔어? A km라는 속력으로 갔잖아. 그럼 A로 나누면 되죠. 그게 갈 때 속력이야. 갈 때 시간이지. 그럼 돌아올 때 시간이야. 자, 똑같은 이동거리 L을 뭘로 나눠줘? B라는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이게 전체 속력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통분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자, 계산을 그냥 써줄게. 그럼 L이 일단 위아래 분자분만 날아가죠? 그럼 통분하게 되면은 AB분의 A 플러스 B니까 번분수 처리하면은 A 플러스 B가 분모로 오고 A 곱하기 B가 분자로 올라가니까 2AB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조합평균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조합평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자. 자, 그럼 공식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게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증명하는 과정을 총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써먹어보자, 이제. 필요하니까 한 거야. 그때 왜 그걸 얘기했겠냐.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산술이랑 기하평균을 주로 많이 쓴다 했죠. 그럼 저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이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였구나. 잘 쓴 게. 자, 요것을 증명해 봐. 왜 되는지. 자, 물론 양수 조건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수 조건인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일 때 100% 됩니다. 자, 그럼 저번에 공부한 방식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세 가지 있었죠? 처음에 뭐 했어요? 특정식에서 특정식을 뺀다. a-b 구조를 한번 이용해봐. 자, 저번에 한 거에 따르면 a-b 구조는 제약 조건이 없었지? 그냥 가도 돼. 선생님 자리에 놓고 가. 자, a-b 구조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된다.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빼봐. 근데 하나 얘기할 게 있어. 선생님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a-b 다음에 공부한 게 a제곱-b제곱 구조였다? 그거 언제 쓴다 했죠? a제곱-b제곱 구조는 네가 이거 저번에 안 들으면 모르는 거야. 잘 들어. 세 가지를 얘기했어. 그냥 잘 듣고 이해만 하면 돼. a제곱-b제곱은 식이 복잡한 거. 특히나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으면 계산하기 좀 편한 거라니까 그때는 a제곱-b제곱을 쓰면 좋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루트가 있으면 얘를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좀 다양하게 생각하라고. 얘는 그냥 빼도 돼. 빼봤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통분해보세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이죠? 자,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수학에서의 뭐 동치관계라고 할까? a랑 b를 각각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맞냐? 그럼 분자가 2수분해 되죠. 어떻게 2수분해 돼요? 2분의? 루트 a. 그렇죠. 루트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으로 2수분해 돼.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수능 개념이야. 맞죠? 그러면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고등과정에서는 이것도 저번 내용입니다. 절대부등식이 무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증명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 가지 정도로 소개해드렸고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였냐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많이 쓴다고 해서 AB는 실수입니다. 그럼 A-, 루트 A- 루트 B니까 실수를 뺀 거야 제곱이니까 어쨌든 실수 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부호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계산 끝났지. 그러니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절대부등식 얘기하면서 등호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뭐하라고 했어요? 등호가 될 때의 조건을 반드시 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걸 이제 오늘 느낄 거야. 자, 일단 쓰고 넘어가자.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루트 A랑 루트 B가 같으면 성립하겠지? 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단, 등호는 루트 A랑 루트 B가 같으니까 그냥 A는 B일 때 성립해요 라고까지 꼭 코멘트를 써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에게. 자, 그 다음에 제곱의 차를 쓰는 방식도 있었죠?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요거 하나 얘기하면은 a-b를 부호의 조건이 없다 했죠. 그럼 여기만 놓고 보면은 선생님 둘 다 양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얘기하면 좀 달라져. 사실 알았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부호의 조건에 관계없이 다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뭐 굳이 따지면 부근집합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주황색 글씨일 때 100%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았죠? 너무 진지하게 받아줄 필요는 없어.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 써.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자, 요거 제곱한 거 써. 자,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계산해서 통분까지 쫙 해보자. 4분의
자,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이거 마이너스 a b인데 4를 곱했으니까 4, 4, 4 마이너스 a b. 응? 갑자기 계산이 안 된다. 4분의 AB 이렇게 되냐? 아 미안 미안 저거를 제곱을 잘못했구나. 어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자 요거 2AB를 안 썼네. 미안해. 요거를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죠. 미안해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요거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완전제곱식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럼 또 무슨 구조야?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 구조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근데 요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지? 양수 조건 있을 때만 성립했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 등호가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등호일 때 조건만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랑 B가 같으면 빵 되니까 전체가 빵 되는 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쓰자.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녹색 글씨에 좀 주목해봐. 오늘 저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증명을 하나만 좀더 해보자. 조합평균까지 같이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도 그림 그릴 거니까 이쁘게 잘 그려. 그렇죠? 좀 크게 그리세요. 내 생각엔 주먹만하게 반원을 그릴 거거든? 주먹의 한반 정도 크기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쓰고 하자. 전체식을 다 증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내가 원 3개 그려진 것보다 지금 그려진 게 조금 더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인데 더 중요해요. 자, 2분을 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부호 조건을 꼭 체크합시다. 자, 반원을 그릴게. 자, 반원이고요. 원의 중심이 딱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들어라. 점을 하나 탁 찍었어. 자, 2분을 내가 임의의 원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할게. 자, 여기에서 지름에다가 수선을 긋고요. 잘 들어. 내가 사랑하는 반지름 보조선까지 다 그려. 천천히 할게. 그랬을 때 이만큼이랑 이만큼의 길이를 각각 A랑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 수선까지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 야,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되니까. 니네 이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냐, 혹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대고 딱 그으면 이거 언제 했어? 원주각단으로 했었죠? 3학년 거. 여기가 180도면 원주각이 몇 도였어? 여기가 90도였지? 기억나지, 이거? 자, 이걸 당장 쓸건 아니야.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그림으로 돌아오자. 그럼 일단 하나씩 해볼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까? 지름이 a 플러스 b지? 그럼 반지름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겠네요. 뭐예요? 한술평균이네. 끝. 하나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조화랑 기하도 나타내 보고 싶어. 자, 내가 아까 저거를 이거를 괜히 그려준 게 아니거든. 여기가 직각이잖아. 무슨 공식 쓸수 있냐? 소공식이죠. 소공식. 그럼 소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 얘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지. 맞냐? 그럼 얘 모르니까 x라고 생각. 머리로만 얘기해. x의 제곱은 a 곱하기 b니까 x는 정리하면 루트 a죠. 꿀맞이만 변의 길이니까 플러스만 쓴 거야.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a이야. 무슨 식이셔? 기하평균이지. 자, 그림 하나에 다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가 설명하는 방식 따라 가는데 잘 들어봐봐.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소공식되는 거 이해됐냐? 그러면 현재 그림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빨간색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공식 생각해봐봐. 얘도 소공식 되잖아. 그러면 녹색의 제곱은 빨간색 곱하기 노란색이지. 맞니? 그러면 빨간색을 모르니까 별표라고 표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녹색의 제곱은 별표 곱하기 노란색이지. 이해됐어? 그럼 계산할 수 있지. 별표는 얼마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되지. 자, 이게 뭐냐? 조합평면이네. 자, 빨간색이 조합평면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찾아냈다. 중학교도 중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증명 과정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게 중학교 개념이야. 소공식. 그쵸? 원주각, 중심각 관계도 마찬가지고. 도형 중에 이만큼 중요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린 상태에서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보자. 누가 제일 기냐? 노란색이 제일 길죠? 그림 상태에서 봤을 때.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랑 자, 제일 커. 그 다음에 녹색이랑 별표 중에 누가 더 길어요? 이렇게 하나 돌지 말고. 녹색이랑 별표 중에 누가 더 길어요? 방금 빗금 친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녹색이 빗금이래. 빗변이고 빨간색은 그냥 변이죠? 그럼 당연히 빗변이 더 길지. 따라서 그 다음에 긴 거는 루트 a. 그럼 제일 짧은 게 별표 계산한 거야. 어? 그럼 선생님 공식이랑 좀 다른데? 두목 없잖아. 자, 왜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사실 이거를 임의의 점이라는 걸 괜히 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랜덤하게 하나 찍고 나서 이렇게 수성구구 반지름 버전을 그려서 녹색, 빨간색, 노란색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럼 저 점의 위치가 바뀌면 저 세 개의 길이가 어떻게 바뀔까라 하면 애니메이션처럼 생각해보자. 어? 아무데나 찍어도 된다면. 그럼 저 점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지름이죠?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름의 수직에서를 하나 딱 그었어. 그럼 임의의 점을 위로 움직였어. 근데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점을 서서히 움직였더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때 노란색, 빨간색, 녹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상상해보자. 무슨 생각? 노란색은 안 바뀌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대로 따라오겠지? 석현아? 그렇죠? 노란색 그대로 따라와. 그럼 얘는 안 변해. 근데 빨간색이 어떻게 될까? 아, 녹색부터 얘기하자. 녹색 어떻게 될까? 얘가 하나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표시하지 마. 니네 표시하지 마.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녹색의 길이가 요만큼 길어졌지. 맞니?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일로 가면 갈수록 녹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가 근사적으로 누구랑 똑같아져?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반지름하고 똑같아지는 경우가 녹색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동호가 될 때도 있어. 자, 빨간색도 마찬가지야. 현재 빨간색은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표시한 거 보니까 빨간색이 요만큼에서 요만큼 길어졌죠. 얘도 점의 위치가 일로 움직일수록 점점 길어지다가 누구랑 같아지냐면 반지름하고 같아질 때가 생겨. 그럼 생각. 같아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언제인지를 표시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언제 근사적으로 같아진다 했어? 임의의 점이 일로 왔을 때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내가 A, B 쓴 게 어떻게 쓴 거였나? 임의의 점에서 지름의 수선을 내렸을 때 지름을 쪼개는 각각의 선분을 AB라고 말씀드렸어. 그럼 임의의 점이 일로 왔으면 A가 이거고 B가 얘가 되는 거지. 맞냐? 근데 A랑 B가 곧 뭐예요? 반지름인데 길이가 같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그래서 써주란 말이야.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만 성립한다 라는 거를 그림상에서도 추정하는 게 가능해요. 이걸 그림 증명이라고 해요. 증명 방식 때 전문 용어도 있어. 오늘 숙제 나갈 것 중에 그림 증명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내가 그걸 그냥 한번 해줄게. 그림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의외로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했을 때는 어쨌든
동거가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는 동거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림으로.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거 하자. 자, 그럼 이제 저걸 써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데 산술기한은 제가 아까 말한 게 수능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수학화 남은 나라 진도 나갈 때도 그렇고 수원 나갈 때도 산술기한은 계속 나와. 문제 풀이할 때. 알겠죠? 내가 계속 어필할 거야, 얘네들은. 야, 이거 할 때 뭐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어필을 많이 할 거야. 아, 산술기하가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 갔을 때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해야 돼. 그걸 깨우쳐야 돼, 얘네들. 알겠죠? 자, 그럼 쓰는 방식 한번 얘기해보자. 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좀 용어가 하나, 용어라기보다는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대,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일단 첫 번째 건 이거야. 대봐. 아까 산술기하가요 뒤에 문 조금만 열어볼래? 어, 됐습니다. 야, 아까 공식이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건 2를 우변으로 넘겨서 많이 써. 그래서 이 모양을 주로 많이 써요. 2를 우변으로 넘긴 모양을 많이 써요. 분수 생기는 거 귀찮으니까요. 그냥 단순해. 알겠죠? 그럼 생각. 자, 공식을 그냥 단순하게 분석하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어떤 동그라미식이 있고 B라는 어떤 세모식이 있을 때 그게 무조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의 루트 씌운 거 곱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구조. 자, 그냥 단순하게 다시 써주게 돼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이 루트 동그라미 세모 구조랑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된다.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 연습 몇 번 하시면 금방 해요. 자, 그리고 앞에서 그림 증명 해드린 거에 따르면 내가 저기다가 동그라미 세모 표시한 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인 거 이해됐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산술기하 풀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막 다 그래. 동그라미식하고 세모식이 같을 때, 동그라미식하고 세모식이 같을 때 언제 뭐가 성립한다고요?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거가 있으자. 그래서 단 등호는 동그라미식과 세모식이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걸 꼭 체크하세요. 자, 이게 이게 첫 번째 그냥 아이디어야. 자, 연습해보자. 자, 그리고 따로 쓰진 않았지만 양수 조건인 건 반드시 체크해야죠. 석현아, 잠깐만 벗으세요. 롱패딩 좀 안 입으면 안 되냐? 안 불편하냐 롱패딩? 짧은 건 좀 입고 다녀. 아니, 잠을 안 입어요. 아이고.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졸면은 큰일 나. 네. 해봐. 자, 간단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계산해. 자,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아이디어가 뭐였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데 있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라는 게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일단 산술기하 쓰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 양수 조건이 있는지를 체크하라고 하셨어. 양수네? 그럼 생각. 공식의 구조상에서 동그라미랑 세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현재 주어진 식에서는 얘가 굳이 상관없는데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야. 산술기하 구조를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양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나? 동그라미가 양수죠? 그럼 세모는 역수니까 양수를 역수치한다고 양수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둘 다 양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아! 산술기하 써도 돼! 라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공식에다가 바로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x분의 1이 부등호 방향은 크거나 같다였고 이 루트 동그라미 세모죠.
이 루트 동그라미 세모죠. 이렇게 쓸 수 있지.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약분이 돼서 루트 하나가 1입니다. 그래서 우변을 계산하면 2가 되죠. 해석해보세요. x 플러스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누구죠? 2가 되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생각. 잘 생각. 공부도 빠르게 하자. 첫 번째. 얘네들이 산술기하를 계산하면 루트 안에다가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를 필연적으로 하실 거야. 그럼 하시면 구하는 게 다 값이란 말이야. 값은 숫자죠. 그건 계산했을 때 답에 문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숫자만 나타나야 돼. 그럼 계산을 해보셨을 때 얘네들이 느껴야 되는 건 루트 안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를 계산하면 반드시 숫자만 남게 돼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체크를 하세요. 숫자만 남아. 안 그러면 문자가 살아남으면 답이 안 나와. 산술기하 풀 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부터 떠들었었던 단, 등호는 단, 등호는 왜 떠들었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등호가 없다 쳐보자. 여러분 x 플러스 x분의 1이 2보다 크다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예요? 정의할 수 없지. 맞니? 이건 수학상 앞단원에서 얘기한 거잖아. 니네 잘 들어. 얘들아 공부 똑바로 해야 돼 진짜. 응?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x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 이건 곱하기지. 아. 곱하기. 좋으니까 못 알아듣잖아. 잘 들어. 이차함수 때, 야, 니네 중3 이차함수랑 고등학교 이차함수의 차이점이 뭐야? 중3 이차함수는 그냥 최소값 찾으세요 하면 꼭지점에 y좌표가 답이었고, 고등 버전의 이차함수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었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2. 자, 너무 막 만들었네. 그게 했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누구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죠. 최대값은 누구예요?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어.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인데 반드시 등호가 된다고. 왜? 마이너스 2의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를 대입 못하죠. 그럼 최대값을 논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분명히 반드시 범위에 등호가 다 들어가. 알겠죠? 이게 수학상에서 한 거야. 그럼 산술기하를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 따질 때에도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구해. 자, 그러면 구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면 뭐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냐? 등호일 때 관심 가진 거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부터 단 등호는 단 등호는 이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안 지웠나? 어, 안 지웠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는 x죠? 세모는 x분의 1이죠? 그러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단 등호는 얘랑 얘랑 같을 때 x는 x분의 1일 때 성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x의 제곱은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곱하고 공부합시다. 산술기하의 첫 번째 조건 따지는 건 뭐였죠? 양수 조건. 양수 조건. 그러면 x 자체도 양수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양수일 때만 쓰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는 지워요. 그럼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에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가 1일 때만 성립한다. 실제로 대입하면 나와요, 그리고. 1 플러스 1이니까 2 나오죠? 그치? 자, 그래서 등호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다. 등호가 없으면 최대 최소를 논한다, 못 논한다? 논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단 등호는 이란 얘기를 한 거야. 소리가 날 때가 되는데? 안 나네? 자, 몇 개 더 해볼 겁니다. 이것만 갖고 연습이 되겠냐? 당연히 저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약간 변형한 거 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공부하시면
이식을 다르게 해석해.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이 뭔지는 알아. 뭔지 아는 사람 없니? 미적분은 그냥 함수야. 함수는 뭐예요? 그래프죠, 그래프. 그럼 미적분을 왜 배우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지기묘묘한 함수들의 그래프를 빠르게 계산하는 거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위한 도구예요, 얘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니네 이런 그래프 안 그려봤죠? 뭐? y는 x 플러스 x분의 이런 거 그려본 적 없잖아. 당연히 배운 적도 없죠. 그렇지? 그럼 이거를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어. 나중 가면 고위 수학에서. 그러면 이걸 그리게 되면은 최소값을 그래프 그려서 찾을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릴 수 있어. 근데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럼 우리 수준에서는 니네가 그때 미적분을 공부하면 이런 문제는 풀이가 이제 두 가지가 돼. 성수기가 쓸래? 미분에서 풀. 그래프 그려서 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자, 해보자. 그럼 내가 아까 어필했던 걸 좀 기억하세요. 루트 안에 계산하면 문자가 반드시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산술기계를 막 때려내면은 아!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해가지고 아직 쓰지 마, 얘들아. 아직 쓰지 마. 얘가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분의 1이 1이랑 곱한 거랑 대소방위가 감소하시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웬걸? 값인데? 숫자 나와야 되는데? 얘는 문자가 날아가 안 날아가? 안 날아가지? 얘처럼 약분이 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을 좀 조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지만 느끼면 돼. 약분이 안 됐지. 그럼 약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모에 x-3이 있죠? 그럼 이거를 원칙에다가 똑같이 하나 만들어. 자, 이것부터 쓰세요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없던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줘야 되지.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산술기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주황색만 계산해볼게. 그럼 얘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2 루트 x-3이 동그라미식이고 x-3분의 1이 세모식이지. 그럼 이번엔 루트 안에 문자가 날아가죠. 날라가지고 날라가죠. 그래서 주황색만 계산하는 게 얼마다? 2야. 그러면 전체 식에서 봤을 때 최소값은 얼마겠어? 3까지 더해야겠지? 따라서 전체 식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대소관계가 나타나.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최소값을 가질 때에도 써놓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써. 단 등호는, 자, 아까 등호 언제 성립한다?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자, 그러면 계산한 거에 따르면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인 거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럼 이건 방정식 풀면 되지? 풀면은 뭐 나오냐면 4 나와요, 4. 자, 됐죠? 하나 더 해봅시다. 조금 어려운가 보네요. 내가 여기 풀어주는 문제 중에 책에 있는 문제들 많이 있다. 알았죠? 오늘 숙제 나가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거. 내신 문제는 이런 게 차라리 좀 많이 나오는 거.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두 개 예제가 최소값이었지? 이번엔 최대값이다. 그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언급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숫자 개념을 도입할 건데 어떤 a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랑 a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A는 분자인 분모이는 N이 역수관계이긴 한데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그 생각? A가 점점점 커지면 A분의 1은 어떻게 돼? 거꾸로 작아지지? 역수관계니까? 거꾸로 A가 점점점 작아지면 A분의 1은 점점점 커지지? 그거 알죠? 자,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분의 1 구조를 만들어서 분모가 자동으로 체크해. 분자가 1이야. 그럼 얘를 분자가 1이게끔 바꿀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얘를 역수취하는 거를 분모에 깔아. 이게 이거랑 똑같죠? 역수취하면 똑같죠? 아, 역수된다. 번번수 계산하면 똑같죠? 그럼 생각? 이렇게 바꿨을 때 내가 위에 쓴 아이디어의 A가 이거 전체가 A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분의 1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 얘가 최대가 되려면 거꾸로 주황색 A가 최소일 때 찾으면 되지. 그럼 전체가 최대가 되겠지. 자, 이해할 수 있겠나? 요 아이디어를 쓰려고 하니. 자, 그럼 생각?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여기 A 자리에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계산해보죠. 알겠어요? 당황하지 말라고. 이 스토리 날 때마다 적응이 안 돼. 자, 하자. 그러면 계산하자. 이거 x 약분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2라는 거 이해됩니? 그 다음에 문제에서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죠.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인 거야. 산술기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랑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내가 반드시 문자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가죠. 그러면 루트 2가 다 2가 되니까 전체가 4죠. 자, 그러면 계산한 게 뭐냐? 녹색만 계산한 게 4고 더한 게 6이지. 따라서 분모에 있는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대소관계가 나타나겠죠.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 2까지 더했으니까 전체 분모에 있는 식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질 수 있는 건 A의 최소값이 얼마? 6인 거지. 그럼 A가 6일 때 전체는 뭐가 돼?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6분의 1이 다 돼. 자, 이해됐나요? 자, 확인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보자. 자, 지금까지 한 게 동그라미 1번 한 거다? 알았냐? 2번도 있어요. 요거까지 좀 하고 쉬자. 알았지? 자, 동그라미 2번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도 산술기하 식의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자, 일단 써줄게. 양수의 합. 다시 말하면 공식상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구조를 알아. 이거를 알아.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B의 자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수의 곱을 알아. 자, 그럼 공식상에서는 그냥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인 거야. 자, 그럼 이때는 뭐를 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자, 최소값을 알 수 있대요.
자, 근데 풀어보면 압니다. 볼까요? 자, 양, 이 책에 있는 문제다. 양수 XY라고 양수수가 딱 쳤어요. 자, 두 가지 문제인데. 자, X 플러스 Y가 6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그럼 얘는 앞에서 써준 것들은 뭐가 일정한가요? 합을 알고 있잖아. 그럼 합이 일정한가요? 열 필요는 없어.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 기하를 때려 넣어도 된다고.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랑 같다네. 그럼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데, 어? 선생님! 약분이 안 되는데요? 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XY를 구하고 싶은 거야. 전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문자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약분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아까 말한 건 계산상의 특징을 얘기한 거고. 자,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그냥 6인 거잖아. 그치? 문제 조건에 의하면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까지 때려버리면 X 곱하기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y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 9가 되는 거예요.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 이게 됐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똑같이 양수 조건인데 이번엔 x 곱하기 y가 16이래. 그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이번엔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하다. 그럼 저기 써준 거 보면 곱이 일정하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알 수 있대.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양수 조건이니까 똑같아. x 플러스 y는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라고 했잖아.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16을 그냥 집어넣으면 8이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8이지. 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럼 계산 한번 하니까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곱이 일정했더니 최소값을 찾네. 누구의? x 플러스 y.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느끼기만 하면 그렇지. 자, 외우지 마. 자, 지금 푼 것도 책에 있는 문제고 이제 써줄 것도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산술기하가 활용 문제가 참 많아요. 자, 실생활 응용 문제인데, 자, 그림 글 하나 그릴 거다. 잘 들으세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함수 문제라든지 2차 방정식 문제라든지 도형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다? 철판을 휘어가지고 뭐 박스를 만든다든지 물받이 같은 문제 기억나요? 기억 안 나네? 그런 거 만들 때 그 빗근친 넓이가 얼마일 때 뭐 가로의 길이 계산하세요. 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얘는 그거 약간의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중학생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양철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야. 물받이를 좀 이쁘게 더 세밀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고 얘를 좀 이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또 휘고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 휘어서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 정면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걸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물받이를 만들었대. 자, 그럼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만큼이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 요만큼도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 자, 근데 미적인 요소 때문에 뭐를 추구했냐면 여기가 마치 2차 함수 같은 대칭 축 같은 거야. 좌우가 대칭이래. 사이즈가 똑같다고. 아, 책에 있는 거야. 내가 맞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뭐를 물어봤냐면, 자, 이가, 아, 이걸 안 써줬구나. 철판이 원래 재료가 폭이 1m였다. 그리고 자, 길이가 여기가 2cm고 여기가 4cm. 그럼 여기도 2겠죠? 자, 이렇게 수로를 만든 거야. 그랬을 때
수로가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는 자,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 친 부분 여기가 물이 흘러나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했을 때 이 빗금친 부분에 최댓값을 물어봐. 자, 이거 단위를 내가 안 써줬구나. 이거 다 센티미터야, 센티미터. 야, 모르는 게 뭐야? 면적 알고 싶은 거잖아. 가로랑 세로를 다 모르지. 그래서 얘는 문자 두 개를 써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로 하면 여기가 y야. 여기가 x면 여기가 y야. 미지수를 두 개를 써야 돼. 자, 그럼 관계식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네모의 최대값이죠? 면적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x 곱하기 y가 두 개가 있지. 그거 다 더한 거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얘는 이 xy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뭘 물어봤어요? 곱을 물어봤네요. 그럼 앞으로 딱 오셨더니 곱을 알아내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 합을 알아야 돼. 이해됐냐? 합을 알아야지만 곱을 알 수 있어. 그러면 x 플러스 y에 관한 관계식을 알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폭이 1m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미터는 센치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한 게 철판의 길이잖아. 그럼 다 더해. x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습니다.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x 네 개 있어요. 알겠어요? 4x예요. y는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철판 몇이에요? 8cm죠. 이거 다 더한 게 100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2x 플러스 y가 92니까 46이 되네. 자, 아까 내가 말한 거 알겠어? 합에 대한 조건이. 물론 x 플러스 y는 아닌데 어쨌든 합이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알아냈네. 그리고 x랑 y는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수 조건 만족하니까 뭐 해도 돼? 산술기야 써도 돼요. 자, 그럼 써보자. 이렇게 되겠네. 2x 플러스 y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야. 됐니? 그럼 그게 공식에 따르면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아니겠습니까? 2x 곱하기 y라고 하면 되죠. 니네가 알아내는 거 뭐 찾고 싶은 거야? EXY의 최대값이니까 얘의 최대값 찾으면 되는 거지. 자, 됐냐? 네. EX 플러스 Y가 아까 얼마였어요? 46이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46이 넘겨서 그 위 넘기고 양면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EXY가 자, 2 넘기면 23이니까 23에 제곱하면은 529인가요? 그래서 529 이렇게 되지. 그러면 EXY의 최대값은 얼마야? 529가 돼. 자, 할 수 있겠나?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써보자. 529가 될 때가 등호하기일 때잖아. 그럼 등호일 때도 한번 써볼래?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X는 Y 관계식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도 쓰면 참 좋지.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X랑 Y 누구지? 이거랑, 이거랑 열릴 거면 돼요. 그럼 XY가 나와. 자, 계산한 것만 써줄게. 이거 계산하면 Y가 23 나오고 X가 2분의 23이라고 계산하면 이거 내가 해줄게, 내가. 자, 다음 곡 쭉 하게 합시다. 자, 양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쓴 거에 비하면 자, 여기는 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목을 좀 달리했어. 아까랑 앞에 제목은 똑같은데 이번엔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산술기하를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 건데 자, 논리과정이 이래요. 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 책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봐봐. 얘네가 산술기하 풀 때 많이 접할 시험 문제들이 이런 것들. 자, A, B가 다 양수 조건이 있는데요. A 플러스 B랑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있으나 잘 적어놔라. 알았죠? 첫 번째는 괄호가 두 개가 있지. 전체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첫 번째 생각은 각각 최소값을 찾아.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써볼게. 괄호 두 개를 각각 산술기하를 적용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계산을 다 해줄게. 그럼 잘 들어라. 공식은 이제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괄호 a 플러스 b는 루트 2, 2 루트 ab보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누구셔? 2루트 ab야. 그 다음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을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2 루트 a분의 1 b분의 1 곱한 거 이거지. 자, 그냥 합쳐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괄호의 최소값은 2루트 ab분의 1.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근데 쓸 때 그냥 내가 좀 순서를 달리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쓸 때 여기를 한 요거 쓴 거 한 1.5배 정도 되는 것만큼 띄워놓고 써요, 옆에다가. 요 정도? 내가 뭔가 여기다 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을 다 곱해버리면 전체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ab에다가 2 루트 ab 분의 1을 곱해버리면 각각의 최소값을 곱한 게 전체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루트가 약분이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전체 값이 일단 4가 돼.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일단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 근데 두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전개해야 돼. 얘를 전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개 바로 해봐. 뭐 되냐? 전개하면 1 되고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되죠? 그러면 바로 썼어. 그러면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전개 바로 했어. 그러면 산술기하를 누구만 할 수 있을까?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생각했을 때 산술기하 해도 되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전체가 2 루트 ab 곱하기 b분의 a. 자, 동그라미 세모 곱한 거야. 거기에 원래 숫자가 2까지 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약분되니까 전체 더한 게 뭐가 되냐면 4가 돼. 자, 결론 뭐냐? 좌변은 전체 식이었죠? 걔 최소값이 4가 되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럼 답이 똑같이 나오네. 자, 근데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내가 얘기해보자 하는 건 이거야. 언제나 이게 두 가지가 다 될까를 좀 분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거를 좀 해봤다? 자, 여기에서 숫자를 좀 바꿔볼게. 똑같이 양수조건인데 숫자 하나 바뀌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라는 걸 느껴야 돼. 자, b분의 1이었지. 4로 바꿨어. 얘 최소값을 똑같이 한번 보여줘. 자, 그럼 1번, 2번 방식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그냥 괄호에다가 각각 적용하는 거였죠? 자, 비교할 거야, 두 개를.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인 거랑 저거랑 똑같고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은 2 루트 ab분의 4가 된다는 걸 할 수 있죠. 됐니? 그럼 얘도 자리를 좀 비워놔. 옆에다가 이 정도.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각각의 최소값을 곱한 게 전체의 최소값 아니에요? 라는 게 1번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 ab랑 루트 ab랑 자 루트 ab분의 4 요거 곱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했다. ab가 날라가 루트 4가 남아. 그럼 2죠? 4 곱하기 2니까 전체가 8이야. 근데 2번 방식을 한번 해봤어. 전개해서 적어봐야 돼. 자, 그럼 저거 전개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이고 4니까 5가 되면서 자,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
숫자가 남은 게 5죠. 맞니? 그러면 산술기와 쓸 수 있지. 누구? 요거랑 요거를 산술기와 쓸 수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자, 그럼 아까 처음에 계산했을 때 논리는 똑같습니다. 루트 안에는 다 약분돼야 돼. 문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자, 이건 날라가니까 2만 남죠? 루트 4니까 2죠? 그 생각? 답이 다르다는 거 느껴져야 돼. 2 곱하기 2 더하기 5잖아? 그럼 8이 안 나와. 달라. 얘는 같아. 왜 이런 차이가 느끼는지를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일단 답은 아래 게 맞아요. 자, 빈칸에다가 이제 뭔가를 채울 거야. 왜 저렇게 되는지 느껴보자. 자, 첫날부터 강조했던 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그거를 왜 자꾸 표시했는지 오늘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라. 위에 줄만 산술기화를 했어. 비교할 거다. 위에 줄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자, 녹색 글씨 단 등호는 안 쓸게. 자리가 없어서. 언제 등호야?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지. 맞니? 그럼 아랫줄에 있는 게 같으려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지. 근데 이거 해석한 게 사실 뭐예요? A는 B랑 같다라는 거랑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생각? 니네가 왜 집합과 명제를 공부했는데? 이런 것 때문이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정체가? 이게 뭐야? 네, 방정식. 구형 방정식 맞아. 문자 하나씩 하나니까. 어쨌든 방정식이지? 그렇죠? 얘도 방정식이지? 자, 집합과 명제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방정식은 명제였어요, 조건이었어요? 조건이었죠? 기억나야지? 조건이었죠? 조건일 때 못 따졌죠? 참일 때가 재밌어가지고 못 따졌죠? 진리집합 따졌죠? 다 까먹었냐? 진리집합? 그럼 방정식에서 진리집합은 뭐였냐? 해! 네. 그래, 해! 그럼 얘는 뭐예요? 해가 뭐예요? 무수히 많지, 당연히. 그냥 말로 해보자고. 같은 숫자면 다 되는 거잖아. 얘도 그렇지. 그럼 생각? 얘랑 얘는 포함관계를 따졌을 때, 물론 얘는 두 개가 같으니까 같은 집합인데 포함관계로 따지면,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위에 있는 진리집합은 A랑 B랑 같다. 같은 모든 실수. 얘도 A랑 B가 같은 모든 실수야. 그러면 얘랑 얘 교집합을 계산하게 되면은 교집합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같으니까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공집합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위에 있는 녀석의 등호관계일 때의 진리집합과 아래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같을 때가 아니다. 정확하게 공부해라. 같을 때에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 길이가 교집합대로 봤을 때 공집합이 아니면 굳이 전개하지 않고 각각 정의해서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 자, 그럼 이거 통해 느껴보자. 그럼 얘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유추하면 뭐가 가능해요? 얘는 교집합이 없겠네.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니까 문제가 됐겠네.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아. 볼래? 야, 집합과 명제다느냐 여기. 따져봐. 얘는 똑같지 뭐. A는 B잖아.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돼?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잖아.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4가 같아야 되는 거 이해됐니?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B는 4의 2죠. 이해됐나요? 그럼 생각. 위에 있는 거에 진리집합과 아래에 있는 거 진리집합 마찬가지 따지면 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두 방정식의 교집합이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거 생각해보는 거야.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지. 이거 언제 했어? 연립일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죠. 식이 같으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일로 와봐. A는 B랑 같다랑 B는 4A랑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봐. 네? 풀어보세요. 아니, 이게 계산 못해요? 0? A-B는 0이랑 자, 그냥 뭘 할 필요도 없지. B 대신에 4A를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3A는 0이니까 A는 0이지. B도 0이지. 어? 그럼 선생님!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왜? A가 0이고 B가 0이다가 이 연립방정식이 해잖아.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산술기야 맨 처음에 뭐 얘기했어? 뭐 따지라고? A, B가 양수일 때만 된다 했잖아. 이상하지 않겠냐? 근데 양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교집합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없어요. 느꼈지? 왜 양수조건 따지는지 알겠어요? 양수일 때만 100% 된다니까? 안 될 때가 존재하면 안 돼. 공식이잖아. 알겠나? 자, 따라서 얘와 얘 교집합이 있어 없어? 산술기하의 조건 때문에 얘는 교집합이 없어. 이럴 때에는 각각 적용한 거랑 전계에서 계산한 거랑 답이 안 맞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생각했다. 자, 진리집합 따져봤더니 교집합이 존재하면 그때는 1번 방식으로 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뭘로 해? 2번 방식으로 해. 그럼 이것도 작년에 이럴 때 나한테 욕을 먹으셨는데, 선생님 그럼 2번 방식은 교집합이 있던지 안 있던지 없던지 무조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1번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 이따가 풀어줄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죠? 절대로 공부 쉽게 하지 마. 왜 내가 이거 왜 떠드는데? 알겠냐? 그리고 왜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거는 얘 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A랑 B가 같으면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둘 다, 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둘 다 동시에 최소를 만드는 A값, B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동시에 만족하는 A값, B값이 존재한다. 그때는 각각 적용한 거 곱해도 답이 그냥 나와. 근데 얘는 교집합이 없지. A, B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최소를 만드는 A, B값이 이쪽을 최소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소끼리 곱하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교집합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커요 사실. 알겠죠?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둘 다 최소를 동시에 만드는 A, B가 있어. 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각각 적용하는 것 쓰면은 논리적으로 틀려. 왜 나왔고 안 나오는지만 느끼면 된다. 이거 오늘 숙제 다 있어요. 알겠죠? 당연히 문제는 두 번 다 해봐. 알았지?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2번 방식으로만 풀어보기만 해 그냥. 알았냐? 응? 빨리 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교집합 존재하는지 계산해. 존재하네? 1번으로 푸세요. 존재 안 하네? 2번으로 푸세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1번 왜 해주는데? 준비했어.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절대로 못 푸는 문제예요. 보세요. 다 썼지? 썼지? 응. 괜히 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식만 머릿속에 남고 집에 가면 걔는 실패자야. 알았냐? 다 기억해야 돼. 오늘 얘기한 거는 복습해. 그러니까 주말에. 알았죠? 꼭 한번 보세요. 문제 풀면서. 자, 잠깐만. 아, 예제를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 하고 하자. 자,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숫자를 좀 바꿔봤어요. 해보자. 1번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각각 적용이 될까? 분석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산술기하를 때려. 4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은, 자, 2 루트 4a 곱하기 a분의 1이네요. 자, 얘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4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1은, 자,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2네요. 자, 그럼 두 개를 곱해서 답이 나올까? 를 하기 전에 뭐 점검하라고?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위에 거를 최소를 만들 때, 다시 말하면 등호관계일 때는, 자, 단 등호는 생략하고 4a와 a분의 1이 같을 때지. 그쵸? 아래에 있는 거는 a랑 a분의 1이 같을 때지. 자, 방정식 푸는 거야. 넘기면 4a, 자, a 제곱이 4분의 1이지? 그럼 a는, 자, 이거 조심하라고. a는 양수 조건이죠? 얼마라고 쓰면 되는데? 안 돼. 2분의 1일 때만.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때 방정식의 진리집합은 하나야. 딱 하나. 아까 되게 많았잖아.
하나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이 2분의 1이 얘도 최소를 만들어야 돼. 그때는 각각 적용해야 돼. 이해됐나? 네, 해보세요. 이거는 a 제곱이 1이니까 a는 뿔만 1인데 양수만 되니까 1이지. 그럼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봐. 없어 없어. 아니 왜 공집합이죠? 그러면 이러면 각각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얘는 풀만 안 돼. 이렇게 틀린 거야.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2번 방식으로 하세요. 전개하자. 뭐 어렵냐? 전개하면 4 a 제곱 a 제곱 분의 1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얘랑 얘만 서술기 할 수 있겠죠? 그럼 2 루트 4 a 제곱 a 제곱 분의 1. 자, 문자는 루트 안에서는 약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9가 되죠. 진짜 답은 9예요. 요 계산하면 8 나오지. 자, 또 잘못됐다는 얘기 껴주죠. 안 된단 말이야.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이 없어. 그러면 각각 적용하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자, 아까 말했던 쉽게 공부하는 애들이 못 푸는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건 약간의 심화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자가 이번에 세개입니다. 그때 이게 우리 책에 없었던 것 같거든?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 써먹고 싶어요? 생각?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쓰세요 일단. 빨리. 자, 하겠습니다. 사술기를 써먹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자, 아까 같이 2번 방식으로만 공부한 애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전개를 하겠죠. 물론 전개해도 답이 나와. 근데 너무 복잡해. 복잡하다는 거 안 보여? 느껴지지 않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1번 방식이 될까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만약에 1번이 되면 1번 하는 게 최선이야. 무조건. 무조건 얘가 편해요. 알겠죠? 안 되면 무조건 2번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얘의 최소값을 물어봐야지. 그러면 얘가 범위가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야지 m값이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냐? 그 다음에 abc가 양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등호관계에서 부등식 관계에서 양변에다가 abc 곱한다고 부등호가 뒤집어지지 않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식을 좀 조작하는 거야. abc를 넘겨.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한번 더 써, 얘네도. 이렇게 되지. 내가 찾는 건 M값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왜 바꿨냐면 얘만 사술기가 해보고 싶어. 걸어봐 3개짜리. 2개가 아니라. 자, 근데 논리는 똑같아. 각각 적용되는지 모두 해보자는 거지. 생각하고. 자, 빨리 쓸게. 2루트 A B 더하기 C E루트 BC C 플러스 A E루트 CA겠지. 사술기가 썼습니다. 그러면 반 등호는 적어보자. 얘는 언제 등호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 얘는 B랑 C랑 같을 때, 얘는 C랑 A랑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냐. 자, 그러면 다 방정식 아닙니까? 교집합이 존재하나요? 존재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라도 존재하면 동시에 최소를 만드는 ABC가 있는 거야. 교집합 뭐야? 볼까요? 없냐? 있냐? 있어야 재밌어. 사실은 없으면 전개해야 되잖아. 있어야 돼. 있어? 있지. 야,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문자가 세 개잖아.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거 아니냐? 얘는 A랑 B, 아니 말로 써볼게. 그냥 A와 B는 반드시 같고 C는 없잖아. C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심 없다는 얘기야. C는 아무거나.
이 뜻 아니냐? 굳이 쓰면 얘는 B랑 C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A는 관심 없어. C랑 A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누구냐? B는 관심 없어 라는 뜻이잖아. 그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 C는 언제일 때 돼요? 세 개가 다 같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조집합은 A랑 B랑 C랑 같을 때나 같을 때만 교집합이잖아. 그럼 교집합이 존재해 안 해? 하지. 공집합이 아니잖아. A랑 B랑 C랑 같다가 진리집합의 공식 교집합이니까. 따라서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각각 적용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자, 이건 유치하니까 지운 거야. 근데 쓸 가치가 없어요. 써놓고도 민망하네. 자, 그러면 각각 적용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 따라서 최소끼리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2 먼저 곱하면 8이지. 그리고 루트 A, B, B, C, C, A니까 문자가 두 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A, B, C의 전체 제곱이라고 했더니 루트가 사라져. 자, 이거 원래 뭐 조심해야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빠져야 되죠. 왜? 이거 중산 내용이잖아. 루트 안에 거 제곱 뭐였어? 밑줄 친 게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근데 A, B, C가 양수니까 양수지. 그래서 그냥 튀어나와도 되죠. 똑바로 곱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최소값이 이거야. 누구? 얘의 최소값. 근데 위에 거랑 자, 위, 요식이랑 비교해봐. 요거랑 요거랑 정확하게 모양이 어때요? 맞아 떨어지죠? 자, 과정만 보면 돼. 얘의 최소값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A, B, C는 똑같으니까 M자리에 누가 오면 돼? 8이 오면 되지. 그래서 최소값이 8이야?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알겠죠? 조금 어렵지? 심화야, 약간의 심화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써주는 이유는 2번만 고수하면 안 돼. 알았어? 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자, 다음.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원래 선생님이 예제를 좀 더 풀어주려 했는데 일단 마지막 개념을 좀 하고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예제를 몇 개 풀어줄게요. 오늘 숙제 나갈 거 중에 내가 몇 개 좀 도와주려고 했거든. 자, 이건 작년에 안 했어. 뭐냐면 얘도 절대 분모식이에요. 그런 거 보셨나? 니네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 공부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 개념서 같은 게 보면 이게 다 있더라고.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 과정에 빠진 거다 보니까 그냥 책에 있는 문제도 다 스킵했어요. 안 풀었어요. 근데 오늘은 숙제를 내주진 않아. 그러니까 오늘 설명만 해주고 그냥 이건 끝낼 거야. 숙제는 빼줄 거야. 좀 이따가 혹시 요거 쓰는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자, 일단 써줄게. 얘는 조건이 양수가 아니라 자, 실수 조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식이 좀 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외우는 방식까지 그냥 유치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괄호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부등호 방향은 산술기와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아. 헷갈리지 않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완전제곱식을 탁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의 자리에 지수에다가 제곱을 다 써. 외우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니네 심화하면 아마 할 겁니다. 오늘 내가 선행 나갈 때는 이걸 따로 다루진 않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B, X, Y 있죠? A, B, X, Y를 순서대로 쓰세요. 다 제곱이지? 그럼 이쪽 괄호에는 뭐를 쓰냐면 첫 번째 문자 두 개를 곱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에 있는 문자를 곱한 거를 그대로 옮겨 쓰면 돼. 나중에 실제로 문제 적용할 때도 내가 지금 쓴 방식대로 적용해서 풀게 돼 있어. 자, 이게 저 두 사람이 만들었대요. 수학자 이름인 거 봐. 자, 그리고 얘도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되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 돼. 자, 근데 이거는 증명해주고 나서 써줄게. 자, 그냥 결과만 읽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산술기와 증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좌변에 있는 식을 A라고 하고요, 우변에 있는 식을 B라고 하고요. 그럼 증명하는 방식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게 A-B 구조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제일 쉬운 거.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빼볼게요. 근데 전개해서 뺄 거야. 자, 전개한 걸 쫙 써줄게. 전개하면 A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그냥 누가 다 전개했어. 공식도 없어 사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곱셈 공식이죠. 첫 번째 식 a에서 두 번째 식을 빼겠다고요. 그러면 a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2ab, xy 되는 거 됐지? 자, 이렇게 되죠? 야, 그럼 약분되는 거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일단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날아가죠? 그치? 그럼 남는 식만 써보자. 그럼 이렇게 되지. 얘가 자 계산하면은 a의 자 얘부터 쓰자 a y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남아 있는 게 마이너스 얘가 남죠 마이너스 2 ab x y가 남고 플러스 b 제곱 x 제곱 이렇게 남죠 네 a의 제곱 아 네 제곱 제곱 야 인수분해 되셨냐? 완전 제곱식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a, y, minus bx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하실대 증명은 되게 간단하죠? 물론 이걸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렸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증명하고 나면 굉장히 현재 말,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요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몇십 년 동안 고생했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알고 나면 쉽지만 이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사실 알고 나면 쉽지만 자 어쨌든 뺐더니 자 무슨 구조 됐어? 아까 증명했을 때 최종 결론은 항상 무슨 구조였어요? 실수의 제곱 구조가 만들어졌잖아 이거 실수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보다 B가 아 B가 A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한 이유는 언제 등호냐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언제 등호돼요? 얘랑 얘랑 같을 때죠? 그래서 단 등호는 AY는 BX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야 자, 이해만 하고 외우시라고 자 가벼운 예제랑 실전에서 쓰는 문제랑 한번 해보자 자, 다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빼주는 숙제 문제예요 사실은 자 간단한 예제는 뭐 이런 거야 ABXY 몽땅 다 실수 일 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9래요. 그때, 요거랑 조건. ax 플러스 by의, 자, 최대값. 자, 최소값도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럼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봐봐. 앞에 보면서 해, 처음이니까. 얘랑 예곱한 게 좌변의 적 그대로 있죠? 그럼 한번 쓰고 하자. 자, 얘가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란 말이지. 자, 그럼 숫자 대입하면은 얘가 1이고 얘가 9니까 좌변은 그냥 9네요. 자, 됐나? 그럼 이건 무슨 모양이야? 자,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거 풀 수 있지. 이거 뭐냐? 마이너스 3하고 한 사이잖아. 할 수 있죠? 근데 2차 부등식 까먹으셨구만. 자, 이거를 K라고 생각합시다. K의 제곱이 9분의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면 K-3, K 플러스 3분의 1분의가 되잖아요. 사이 값이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저거야, 저거. 알겠어? 아. 생략하게 못 알아두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최소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 값은 3이야. 됐지? 자, 간단하게 푸는 건 이런 거고. 자, 이게 지금 하는 게 실력 따지기 이런 거예요. 작년에 안 풀었습니다. 자, 얼른 쓰시고 해보자.
자, 종이가 있는데요. 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5짜리인 원이래. 그거를 잘라가지고, 자, 전 그 도면을 만든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얘를 접어.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사각기둥 모양의 종이를 만들었어요. 얘는 위에랑 아래가 밑면이 없는 거야.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됐겠냐? 뭐 이런 식으로 4등분 해가지고 접었겠지. 그치? 그랬을 때 얘의 모서리 길이의 합의 자, 최댓값만 물어봤어. 자, 아이고, 반지름 안 쓰셨구나. 반지름이 2루트 5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5예요. 자, 얘 모서리 길이 합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종이를 잘랐잖아. 그럼 생각?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기둥에서 높이지. 그럼 걔를 미지수 하나 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더한 게 밑면의 둘레의 길이지. 그럼 걔도 얘 전체 모서리의 길이 합에 들어가죠?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로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로 놨어요.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XY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게 X 아니냐? 위아래 두 개 있지. 그럼 2X지.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게 총 이게 4개가 있는 건 이해 됐어요. Y가 총 4개니까 4Y지. 따라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문자화를 쓰게 되면은 2X 플러스 4Y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얘야. 자, 코시 슈마르츠 문제예요. 공식 보면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 사실 시험 문제는 니네는 이걸 아마 교육과정에 빠졌으니까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때 이걸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저 공식의 모양에 끼어 맞출 거야. 잘 봐라. 2x 플러스 4y죠? 그게 이거야. 그럼 좌변을 쫙 봐봐. 어떻게 정해져 있어? a랑 b랑 제곱하고 x랑 y랑 제곱한 게 따로따로 써있지. 일로 와봐. 2x 플러스 4y의 제곱이잖아.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 괄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맞니? 그러면 2랑 누구를 써? 4를 따로 떼서 쓰는 거야. 근데 다 제곱이야. 그 다음에 X랑 Y를 각각 떼서 써. 두 것도 다 제곱이야. 그럼 이게 코시 슈마르츠거든. 좀 생소하죠? 처음이라.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되고 이거 얼마야? 20인가? 얘가 문제네? 이거 어떻게 알아내? 그렇죠. 피타 쓸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지름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루트 5의 제곱이지. 그치? 얘가 4 루트 5의 제곱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그래? 잠깐만. 반지름이 2 루트 80. 아, 맞구나. 80이죠? 그럼 1600이냐? 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최대값이니까 40. 40이지, 40? 자, 이게 원래 숫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굳이 쓰면은 얘가 둘레 길이다 보니까 이거 범위 안 들어가죠. 둘레 길이니까 길이 자체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원칙은 0보다 크고 40보다 작거나 같다. 원래는 서술형에 이렇게 써야 돼. 양수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은 얼마야? 40이라고 나오죠.